뉴욕의 서울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장 분석 들어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장이 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밀리는 거 보아하니요. 10월 들어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까지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오늘 아침 출발까지 보면 10월 들어서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야, 이거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딱 그런 시점부터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의 하락에 비해서는 반등을 뭐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조차 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좀 주시장이 어렵다 보고 그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금값만 다시 1,500달러 이상을 올라간 것이 어제 오늘의 흐름이었다라고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금리 주시장이라든가요. 그리고 그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계속 나온 것이 주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플러스로 됐었는데요. 약간 설명이 좀 그렇지만은요. 결국 이런 거죠. 경제 지표들이 안 나오니까 안 좋게 나오니까 이번 달 말에 FOMC가 다시 열리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엊그저께 한 60%에서 다시 거의 한 95%, 90%까지 넘는 수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이게 5대5였고요. 한 2주 전에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20%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어제 우리가 쉬었었고 그저께랑도 수치가 좀 많이 달라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여드렸던 CME 페드워치는 누가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채권의 선물을 갖고 사람들이 수많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갖고 만들어내는 통계적으로 숫자로 만들어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의 가장 큰 토픽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어떤 다양한 탄핵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현실화 가능성은 상관없이.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입 그리고 보좌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은근히 반영됐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여성 인물인데요. 실제로 보면 대기업에 대한 분할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리고 구글 등에 대한 공격인데요. 경고인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에 대해서 대통령 되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 소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근에 약간 떠들썩했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을 비롯한 FANG 주식들이 대부분이 오늘 좀 반대한 것도 시장에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되겠습니다. 금융기관부터요. 네. 다만 이미 먼저 시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두세 개의 기업이 내놓으라는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펩시는 예상을 넘는 매출 이익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바로 사상 최고가로 직행했고요. 코로나로 유명하고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의 회사 이름은요. 의외로 이제 맥주도 맥주지만 전 세계 와인 매출의 1위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요. 근데 와인 매출이 생각보다 이렇게 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마초 기업 투자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좀 떨어졌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은 좋게 나왔지만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오면서 지금 약보합권으로 시간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 먼저 질문하신 것이 이거였거든요. 10월달 너무 많이 처음에 떨어진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통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10월 증시가요. 첫 이틀 동안 2% 이상 떨어진 것이 과거 1930년대 이후 딱 네 번이 있었습니다. 네. 34년, 35년, 정말 80년대 전이고요. 최근에는 리만 사태 때 2008년, 2009년에 2% 이상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달 나머지 시간이 많이 떨어졌으면 걱정인데요. 반발입니다. 반은 주가가 10월 달에 계속 떨어졌고요. 절반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갔고. 근데 뭐 10월은 그럴 수도 있죠. 주식 계약 길게 보니까. 연말까지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가장 강한 시장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갖고 가셔도 되겠다. 너무 이틀 동안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네. 과거의 통계다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뉴욕장이긴 한데 추가적인 연말 내일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참 여건이 따라주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경기 지표에 대한 분석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까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요? 맞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오늘 밤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쏠려 있는데요. 엊그저께 나온 것은 제조업의 부진한 지표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0 이하로 나면 큰일인데요. 2개월 연속 낮게 나오면서 이것이 수치 자체는 10년 만에 최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 쉬었던 어제 새벽에 나온 것이 ADP 민간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이거 역시 전망이 14만 명이었는데 13만 5천 명으로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제조업은 제조업이지만 미국이야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서비스 쪽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비중이요. 이 서비스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역시 전망치가 55였는데요. 52.6까지 훅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또 하나는 금리에 대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올라간 것이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중요한 거, 월간 모든 경제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실업률 아무도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미국 실업률은 다 3.7, 3.8 웬만하면 다 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네.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실업률 3.7이라고 3.8은 사실 미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5% 이하를 완전 고용을 하고요. 지금 이 수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저나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전망은 12만 5천에서 14만 5천 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용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진 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고용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명 이하 나오면 이거는 지금까지 이번 주에 나왔던 경제지표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면서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을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대충 10만 건에서 12만 건 정도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고용시장도 둔화되니 빨리 뭔가 부양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런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눈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관전 포인트가 오늘 밤에 나올 이제 고용지표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결과도 한번 챙겨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꼽아주십시오. 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부터 해갖고 주가 30, 40% 떨어진 것이 게임주입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그것들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라든가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저드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새로운 버전인지 완전히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이 나온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첫 3, 4일 만에 2천만 건 넘게 지금 전 세계 더 다운로드 되면서 상당히 생각보다 더 좋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3.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게임주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NC소프트 외에는 없다라고 전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는 긍정적인 뷰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리니지 M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TV 광고만 보면 느낌이 오는 거 아닙니까? TV 뭐 지하철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TV 광고 보면서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매번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예, 그만큼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돈을 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액티비전 블리저드 전 다 마찬가지 스토리다. 뭐 수많은 모바일 게임 있겠지만 다 모르겠고요. 대한민국 하나를 선택하라면 NC소프트 장기 매수 의견 오늘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로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증시로 맞물려 봤을 때는 NC소프트 늘 말씀해 주셨던 이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도 앞으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뉴욕장 정리를 해봤고요. 뉴욕앤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